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한국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여기서 너무 열심히 해주어서 한국 가서도 잘할 줄 알았는데 한국 도착과 동시에 연락도 잘안 되고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수업 참여도 안 와요. 첫 학기부터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친구들과 술, 담배를 하고 돈을 여기저기에서 빌려 페이스북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다 갖다 줍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돈도 다 갚아주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나와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할머니 집으로 또 남자친구를 데려와 방 안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이모 할머니에게 들켜 한 소리 하시니 자기를 때리려고 했다고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저희 딸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않아 학교 중간에 휴학을 시켰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달 일해서 번 돈은 이틀 만에 다 써버리고 또 돈이 없으면 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요. 또 제가 제 친구들 돈을 갚아주다가 앞으로는 갚아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요. 휴학해서 반환된 학비도 남자친구랑 이틀 만에 다 써버렸고요. 뭐라고 하면 그냥 짜증나서 다 써버렸다고 해요. 제가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되더라도 제 얘기는 듣기 싫고 돈만 보내래요. 자기는 아직 20살이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국 가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막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유학을 딸이 가겠다는 걸 아무리 말려도 안 돼가지고 딸이 할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내가 애를 일찍이 해외 보내가 유학을 시키는 게 좋겠다. 애가 부모의 뜻이 더 우선적으로 작용했습니까? 제 뜻이 작용해. 제가 큰딸 5학년 때 작은 아이들하고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왔습니다. 아직 작은 애가 지금 고3이어서 아직 여기 캐나다에 아직 작은 애하고 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자기가 유학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데리고 와서 지금 유학을 온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학교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자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는데 엄마 때문에 외국에 유학을 와서 여러 가지 공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좀 주동적이어서 여기에서 리더십이 되게 강하게 학교에서 친구도 많고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대학을 갈까 하다가 너무 학비가 비싸서 자기가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원서 지원을 했는데, 실력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대 입학을 해서 한국으로 대학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네. 심리적으로 억압이 돼 있었다 하는 게 맞아요. 한국에 가서 반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억압된 것을 다 분풀이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를 너무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애가 볼 때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유학시키려고 고생한다 이렇게 애들은 생각 안 합니다. 엄마가 한국에 살기 싫고 아빠하고 같이 살기 싫으니까 내 핑계 대고 여기 데려와가지고 저짓한다 이렇게 애들이 생각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말은 안 하지만은 굉장한 심리적인 억압과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소위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이렇게 해서 유학하는 애들 상담을 미국 가서 이제 유학하는 애들 상담해 보면 엄마가 지 좋아서 우리를 핑계 삼고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지금 미국에 한 10년 전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미 동부 지역에만 마리화나 하거나 뭐 해가지고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 있는 애들이 400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걸 내가 상담하면서 그분들을 돕는 분들이 저한테 스님 같은 분이 왜 한국에는 스님 없어도 스님이 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우리 여기는 스님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남아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좀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외국에 와 계시는 이제 이런 분도 또 우리 증문즉설 들으러 오고 그래서 자녀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엄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남편하고 떨어져서 외국에 와서 이곳 생활하고 너를 돌보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더 아이들 공부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 생활하면서 하는데 네가 왜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 때문에 왔나? 네가 필요해서 왔지. 우리 핑계대고 왔지. 그러니까 더 저항을 하고 공부를 다나 그거를 두 모자든 모녀든 앉아가지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어떤 타협을 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런다든지 안 그러면 너가 여기 있고 싶으면 너는 있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든지 뭐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엄마는 계속 아이가 내가 이곳 생활하는데 공부 안 하고 있다는 그거에 미워하고 섭섭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또 이렇게 되고 그럼 아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는 자기가 아이가 볼 때 엄마의 이런 외국 생활에 아이는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자기가 잘 살펴서 아 나는 아이를 위한다고 했지만은 아이는 굉장히 심리가 억압이 되고 불만이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사도세자 얘기를 들어봐요. 영조는 이 소위 이 궁녀의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들이 이 혈통적으로 저건 쌍놈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의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해도 임금으로서의 보이지 않게 인정을 안 해주고 무시하는 이런 게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그걸 갖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아들은 그런 무시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제왕교육을 제대로 시킨다고 하는데 항상 자기 아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되니까 늘 좀 속된 말로 쫑꼬를 줘서 거기에서 상처가 돼가 그 다음에 막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본인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에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이의 입장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노력만 많이 들지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아이를 탓할 일은 아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즉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내가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그거 무슨 인터넷 써서 사귄 남자 책임으로 돌리는 거는 그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나의 어떤 행동을 아이가 볼 때 공부하라 잘하라 한 게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억압이 됐다든지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불만을 가졌다든지 그래서 얘는 막 사는 이런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막 사는 이런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부터 애는 이제 신경을 꺼야 돼요. 자기가 깊이 절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아이들이 나를 본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걔들 눈에 비치겠느냐 이거를 깊이 뉘우쳐서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다 그것을 내가 수용할 정도로 돼야 그래도 그거를 한 10년은 받아줘야 겨우 풀릴까 말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가 정신적인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 또 자기가 강제로 입원을 시키면 이건 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저항이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기를 망친다는 게 뭐 뭘 갖고 망친다 그러겠어요. 그것이 부모가 볼 때는 망친다고 보는 거고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자하고 만나고 돈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자기를 안 죽고 하루하루 그렇게 함을 해서 버티고 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문제하다 이래 보지 말고 아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다 해줄 형편은 못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를 미워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를 다 그래 내 잘못이다 하고 뭐든지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그렇게 할 지금 자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 딱 끊어서 죽든지 살든지 2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고 엄마는 잘했든 못했든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딱 선을 끊고 대신에 혼자서는 아이의 저런 모든 것이 다 나의 어리석고 나의 잘못이다. 이 잘못의 핵심은 어리석음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참회를 통해서 자기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갖게 되면 자기도 같이 끌려서 아이도 불행하고 자기도 불행한 일이 되고 자기가 여기서 딱 끊고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참회하고 정신을 차리면 아이 불행은 어쩔 수 없더라도 자기라도 살 수가 있다. 자기가 살아야 나중에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자기는 지금 아이를 보면 아이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자기가 지금 되지 못한다. 그 병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정이 끄달리면 더 부추기고 더 돈도 많이 쓰고 하는 거를 자기가 뒷감당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지만은 그건 과거고 나는 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정을 딱 끊고 죽었다 해도 할 수 없다. 죽은 뒤에 내가 천도지 지내주고 참회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딱 끊고 자기 참회를 먼저 해서 자기 정신이 건강한 거를 먼저 추구하는 게 내가 볼 때 옳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바로 미국 저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와서 아이와 같이 살면서 아이를 포용하고 어떤 행패를 피워도 다 포용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 나를 희생해야 아이가 감동을 하지. 여기 앉아가 전화로만 입으로 대고 돈 좀 보내주는 거 그런 것 갖고는 A의 병이 치료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지금 동생이 고3이라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음은 가고 싶지만 아이고, 그거 다 핑계예요. 가기 싫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애가 고3인 게 그게 무슨 얘기가 돼요. 중학생을 외국에 혼자 보내놓는 부모도 많은데 부모가 그동안에 살아주고 고3인데 이제 미국 고3이면 우리나라 고3하고 다른데 언니가 힘드니까 네 알아서 공부해라 이러고 가면 되고 또 그 아이도 또 자기가 없으면 또 그런 상처예요. 병이 또 도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영원히 붙어있지 않는 이상 고3이면 대학 가면 부모가
거기 살아도 그 병이 내부에 있다면 폭발할 거고, 그게 뭐 좀 일찍 폭발하냐 늦게 폭발하냐 이 차이지, 있는 거는 언제나 폭발하게 돼 있다. 발현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내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씨앗이 없는 사람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음에 그런 씨앗이 있는 사람은 있으면 조금 그 발현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결국 영혼이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 가면 이제 그것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 같은 형제라도 그게 올 때, 큰 애는 오기 싫은데 왔다 하면 이게 계속 상처가 되고, 뭐 모르고 따라왔지만은 뭐 별로 싫은 마음이 없었다 하면 그런 상처가 안 생깁니다. 네, 그런데 똑같이 와도 다르다는 거예요. 큰 아이가 여기서 9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학교에 들어와서 그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간 여기에서 심리치료를 했었거든요. 굴고 나서 많이 좋아졌었는데 그게 계속 상처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하나의 계기로 해서 발현이 됐다는 것은 맞지만은 멀쩡한 애가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전쟁통에 가서 어떤 그런 사람이 죽는 현상을 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내부에 조금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입고 없는 사람은 더한 것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 이 병용군이 있어서 병이 되지만 내 속에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동시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도 백신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백신하고 나하고 어때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 소위 알레르기가 있는 이런 관계 체질인 사람은 아직은 원인이 안 밝혀지지만은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백신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왜 딴 사람은 안 죽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건에 있었던 모든 학생이 다 조사를 해봐요. 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가? 그렇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자꾸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원래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나타난 증상은 거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미 넘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캐나다에 있고 한국에 있고 그런데 치료가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 보이네요. 제가 이제 여름에 완전 기부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딸아이가 그때까지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딸아이가 어떻게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 여름에 귀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름 안에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내가 가거든 그때 가서 내가 노력하겠다 이러고, 지금은 마음 괴롭지 않으려면 마음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참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내일이라도 딱 버리고 바로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뭐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무슨 조처를 취하든지. 얘도 다 집착이야, 집착. 여러분들은 한치 앞을 못 보고 가자.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3 입시생들이 남자 같으면 이게 성적으로 한참 이렇게 막 뭐예요, 욕망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사춘기를 넘어갔는데 아마 공부하는 아이한테 막 몸보신한다고 막 온갖 보약을 해먹이고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보약을 먹고
성적 욕망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예요? 그거 다 어리석음 아니에요, 어리석음. 아무런 이치를 모르고 그저 지 생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에게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이러잖아요. 그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 건 애한테 100배 해를 끼치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건 내 만족이지 애한테는 그래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위 말하면 죄하는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나는 애썼는데 나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부도 다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안 알아준다. 막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억울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억울하고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해가 힘들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재판회가 치면 사법부 썩었다 그러고 재판회가 이기면 그래도 아직 사법부는 살아있다 이러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고뇌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자기가 자꾸 지금 나를 움켜쥐고 애만 이러면 자기는 영원히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이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겠냐.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아이가 어떤 행패를 피워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가 저렇겠나.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이의 그 마음을 받아줘야지 하든지 내가 못 갈 행패이면 바로 이런 상황에도 나는 아이의 편이 못 되고 또 내 딴 목표, 내 직업이든 내 놀이든 내 또 다음 자식이든 거기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자기가 있으면서 애 걱정한다는 거는 애가 볼 때는 웃긴다고 보는 거예요. 웃긴다. 아이고 그래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면 내일 당장 비행기 끊어가 들어와서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아이를 위해서 하든지 못 돌을 파이면 딴 이유가 있거든. 애한테 잔소리를 안 하든지 사랑하느니 뭐 걱정하는 그런 그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하든지 전화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는 억울하지.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9년간 이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뭐 애는 저리 됐다 하더라. 나는 뭐 외국 고객 실컷 잘하고 잘 살았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다만 내가 좀 어리석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는 들어가서 걱정하고 대신에 내가 딸을 만나면 또 잔소리하고 또 내 입장 얘기할 그거를 내가 고쳐가지고 지금 당장 가면 안 되니까 내년 봄까지 내가 확실히 고쳐가 무슨 얘기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돌봐주듯이 그 기독교 신앙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나에게 우리는 다 온갖 짓 다 해놓고 하느님 무조건 용서해 주기를 바라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것처럼 관점을 딱 바꿔가 지금은 자기 정진에 치중하는 게 좋겠다. 참여를 좀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으로 댓글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읽어주세요. 네. 저도 엄마가 좋은 학교 보낸다고 애쓰셨는데 제가 왕따 당하는 줄도 모르셨어요. 그 뒤로 왕따 당한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10년 넘게 원망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정토에 만나 3년 넘게 수행하고 이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 첫째 아이가 지금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랑 같아요.
지금 다 적고 첫째를 위해 가셔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스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 탓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면 그게 다제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좀더 포옹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참회의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